오늘 할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집중 변수, 럼프드 파라메타에 대해서 선행 왜곡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선행 왜곡인데 분산 변수들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한 거는 이제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성이에요. 논리니어인데 정형화됐다. 영어로 하면 레귤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재면 또 그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모델링이 가능한 거고. 그걸 오늘 할 거고요. 근데 비선형인데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모델링 자체가 불가능한 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모델링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얘를 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한 게 이제 저번에 TS 파라메타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까지도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측정만 된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영어로 하면 컴펜세이트라고 그러죠. 뭐 액티브 회로를 갖다가 설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오신 분들 그 파일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은 그래서 스피커 재질 및 형상에 따른 스피커 왜곡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예, 아까 말한 정형 왜곡의 물리적 원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측정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음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PDF 파일이고요. 이게 두 번째 PDF, 세 번째 PDF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게 클리펠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냥 이 스피커가 문제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복잡한 장비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내가 1kHz 넣었는데 1kHz 신호만 나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THD가 들어가면 나쁜 거지 않습니까? 하모닉 디스토션이 들어가면 그걸 갖다 THD로 보는 거고, 플랫하게 나와야 되는데 무향실 되는데 플랫하게 안 나온다 그러면 선행 왜곡이 들어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만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비싼 장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복잡하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무슨 왜곡이 뜨면 이 왜곡이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원인을 갖다가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이거는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고 개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예전에 그냥 그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B&K 펄스 장비라든지 뭐 클리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SPL하고 THD만 봤을 때는 과연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실 알 수 있었느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죠. 예. 거기서도 주는 정보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기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손을 대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보여주는 파라미터들이 사실은 몇 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많은 종류의 그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그러면 바로 이제 그걸 바로 개선해 가지고 또 재보면 그게 개선되는 게 바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그 어떤 그 개발 프로세스를 많이 단축을 할 수 있어요.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 원인은 하나, 그 목적은 이게 읽을 수 있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개발 과정을 빨리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좋은 스피커 있잖아요. 좋은 스피커 우리가 명기라고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 측정을 함으로써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먹을 쟀는데 뭐가 나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주 우수한 그 성능을 갖고 있는 스피커 제품을 빨리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좋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예. 그러니까 좋은 스피커라는 게 하늘에서 누가 툭 떨어지고 누가 그 뒷걸음치다가 뭐가
만들어진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치라든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미 이런 것들이 쟀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꼭 뭐랑 비슷하냐 그러면요. 제가 이거 스피커하면서 제가 그 스피커하기 전에 그 이전에는 그 룸하고 홀 설계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평가전 이런 거 좀 했었거든요. 뭐 대학원 때 배운 게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그 우리가 이렇게 그 정말 숙련된 홀 설계하는 사람들은 딱 가가지고 박수만 한번 딱 쳐보면 있잖아요. 그 소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임펄스 응답이겠죠. 그것만 가지고도 홀에 대한 특성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소리만 자기 귀로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홀 설계하는 기법들도 그 마이크로폰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뭐 거기다가 뭐 바이노랄 기법도 있고 양지향성, 무지향성, 양지향성을 달아서 다양한 파라메터들을 사람들은 개발을 해냈거든요. 홀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눈들을 파라메터들을 뭐 잔향 시간이 60dB 떨어지는 RT09만이 아니고 뭐 ICC도 있고 응? 그다음에 뭐 그 측면 에너지 뭐 그다음에 양이 상관관계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홀이 좋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스피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를 알므로 통해서 그게 되는 물리적인 변수까지도 더 정확하게 아는 거죠. 좀 더 그 어떤 스피커를 설계할 수 있는 눈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게 사실 목적이에요. 아, 저희들이 저번에 한 게 이제 첫 시간에 한 게 리니어 모델이었습니다. 예. 리니어 디스토션이고 당연히 레귤러겠죠. 레귤러라는 말은 어떤 그 정해진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게 논리니어 디스토션인데도 레귤러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논리니어한데 일레귤러한 거예요. 어떤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함. 예, 이거는 그 생산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죠. 에이징이라든지 노화라든지 그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과부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부분인데 그 중요한 건 이 두 개는 우리가 그 제품을 이제 그 생산할 때 골든 유닛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골든 유닛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바로 디펙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레귤러한 부분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생산하실 때 이제 굉장히 이게 이슈가 많이 되고 옛날에는 여기까지가 끝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디펙트에 대한 부분이 그 스피커 쪽에서 도입된 지가 이론적으로 나온 지는 10년 넘게 됐는데 실제로 도입된 지는 한 3, 4년이 안 돼요. 러브앤버즈 지금 생산 라인에서 하시는 회사 있습니까? 아니 없죠. 어쨌든 이제 그 부분들입니다. 오늘 그래 할 거는 이 부분. 러브앤버즈를 안 합니까? 할 텐데. 그 하이엔드 쪽은 무조건 다 하는 게 맞고요. 하이엔드 쪽은. 근데 이제 로우엔드 쪽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작업 시간 이거 테스트하는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0.5초 이내로다 이렇게 제가 판별해 주기 때문에 그냥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보시고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얘 자체는 굉장히 디텍팅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제 R&D 상태에서도 러브앤버즈를 보는 경우인데 그거는 좀 쉬워요. 이거 문제는 뭐냐 하면 에너지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잘 열리는데 에너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라인상에서 시끄러운 라인상에서 그걸 깔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많이 없는 게 많죠. 왜? 이거는 100% 마이크로폰으로 재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근데 마이크로폰으로 안 재도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대부분 마이크로폰을 대는 기반이니까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노이즈 양이 굉장히 크잖아요, 주위에요. 근데 그 디펙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그 펀더멘탈 신호음에 비해서 보통 마이너스 60에서 80dB 현재 작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레벨을 다 묻힌다고 봐야 돼. 소음에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텍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향실에서 재면 너무나 잘 들리죠. R&D 상태에서 뭐 보는 것들은 굉장히 쉬운데 예를 들면 PP 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시로를 내준다 이런 게 할 때야 뭐 100개, 200개 만들 때야 무향실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는데 이제 이게 어렵죠.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 번 듣습니다. 이제 후회하실 정도로. 왜곡이 없는 상태로 음악 한번 들어보고. 왜곡이 되면 실제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이거보다 훨씬 못한 소리도 우리는 못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듣는 레이티드 파워보에서 많이 발생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이 레벨에서만 평가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듣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 스피커라고 하면 우리 핸드폰에 들어있는 스피커라고 하면 당연히 맥스레가 듣죠. 안 그래도 작은데 맥스레 가지고 그럼 다 여기서 듣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렇게 평가해가지고는 좀 거짓말 같아요. 뭐 이어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1mW 듣는 거는 맞아요. 그쵸? 1mW만 한다고 해도 그게 뭐 100dB 가까이 나오잖아. 그쵸? 맞지, 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mW 넣으면 한 100dB 가까이 안 나오나? 그치, 103에서 그 정도 나오잖아. 그러면 뭐 크게 들을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건 어느 건 말이 되는데, 스피커 쪽은 실제로 우리가 이게 전격으로 이렇게 뭐 듣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전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번에 알겠지만, 예를 들면 뭐 8옴이다, 뭐 4옴이다 그러면 2볼트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8옴이다 그러면 2.83볼트인데, 2.83볼트는 선형 지역이 아예 아니에요. 소신호 영역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크게 듣는 거예요. 실제 소신호 영역은 0.1볼트. 뭐 0.5볼트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미 다양한 디스토션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든다는 겁니다. 이어폰, 헤드폰은 보통 기준이 1mW 정도라고요. 스피커는 1W 정도에서 이렇게 그 기준 해별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대충 알고 계시면.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비선형 모델을 사용을 하느냐? 이게 그 비선형 모델을 알므로 해서요. 일단은 그 음향 출력에 대한 제한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알수 있어요. 특히 저주파수에서. 그러니까 이런 비선형 모델이 저주파수에서 음향 출력에 대한 제한 요소, 이 리미트가 몇 와트 있잖아요. 엑스맥스를 정하는 엑스맥스, 그다음에 그 파워에 대한 리미트 있잖아요. 그걸 정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외국의 발생 요소, 이렇게 뭐 피로도, 데미지, 손상 이런 부분. 우리말로 하면 피로도 손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외국의 발생 요소를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로드 상황들을 알수 있어요. 그 바이프케이션, 다이나믹 보이스컬 옵셋이라는 말은 이게 바이프케이션을 이거를 번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바이프케이션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건 어떤 거냐고 하면 스피커를 내가 이렇게 뭐 특히 자동차 스피커다. 예, 그러면 문을 탁 닫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정지했다고 하면 가운데서 뜨는데 외부에서 조금만 충격만 가져도 한쪽에서 뜨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스피커를 내가 손으로 톡 치면 있잖아요. 그친 쪽을 해가지고 가서 움직이고 이쪽을 톡 치면 이쪽에서 확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건 나중에 좀 크게 되면 이제 뭐그뭐 바텀인 같은 밑에 바텀 플레이트를 막 친다든지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이나믹 보이스코일 옵셋이라는 옵셋이 말은 보이스코일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는 얘기거든요. 그 DC 성분이 발생되는 얘기인데 갑자기 밑에서 이렇게 막 처음에는 여기 있는데 떨어.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F0가 예를 들면 100Hz 짜리인데 50Hz로 하면 예를 들면 앞에서 막 돌다가 계속 한쪽에서만 뜰면 되는데 주파수 올라가면 또 0으로 왔다가 또 아래에서 뜨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 별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근데 아마 그, 이거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스피커 개발하는 사람들 보면 보이스코일 옵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 몰라요. 이게 왜 생기는지 있잖아요. 이게 다 서스펜션하고 구동부하고 서스펜션 계열이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이에요. 이 오프셋이 생기면 모든 게다 변이에 대한 에러로 생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없애주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이게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액티브 프로세싱 한다 그러면 이게 안 생기면 좋고, 이게 왜냐, 이게 나중에 한쪽에 처음에 바닥을 치고 그럴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긁히기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오래 못 가거든요. 출력을 제한하는 개념, 큰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선형 모델을 사용하면 최적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격 크기 대비해서 고성능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으로 최고의 출력을 낼수 있는 것들이 설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효율이 좋은 스피커 설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포트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스피커 자체에 대한 보호 역할. 모두 할수 있는 거. 얘가 리미팅을 하드 리미팅을 소프트하게 바꿔줘 필요가 있을 때는 소프트 리미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도 오늘 배우는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이 종류별로 쭉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는 구동세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이스 코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얘가 비선형적으로 나오는 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비선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 옛날에 한번 설계를 해줬는데, 그 BL에 대한 꼽을 해가지고 하는 연구자석하고, 연구자석인 직류자석하고, 이게 교류자석에 꼽을 해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동이 발생되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 갭 내에 많이 넣어주려고 돌돌 말아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코일이 돼버렸잖아요. 이 코일이 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코일에는 인덕턴스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이렇게 전류에 흐르면 이게 자석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돌돌 말아 놓으면 굉장히 힘이 세지거든요. 자력이 굉장히 세지는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안에 있는 코어 재료가 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깥으로 나오면 에어 코어가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스틸 코어가 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인덕턴스가 확확 바뀌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게 됩니다. 코일이 되면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저항이 계속 커지는 형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죠. 그 다음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서스펜션 부분입니다. 경도, 스티프니스가 이제 이게 비선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서라운드하고 스파이더. 사실 이두 개가 최고 커요. 이두 개가. 이두 개가 문제 발생의 한 80%. 웨이팅의 80%.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적, 음향적인 비선형 손실이에요. RMS라고 그래가지고. 댐핑 관련된 거죠. 기계적인 댐핑이, 기계적, 그 다음에 음향적, 뭐, 공기가 잘안 빠져. 거기도 발생되잖아요. 이건 이제 음향적 부분 빼고 기계적인 것만 재려고 하면, 진공해서 재면 되겠죠. 이거는 마이크로 스피커에서 가보면 굉장히 커집니다. 트위터 계열 있잖아요. 트위터 계열. 지동판이 굉장히 가벼운 계열로 가면 이게 급격하게 커져요. 근데 뭐 우퍼나 뭐 우리가 일반 제네랄 스피커는 이두 개만 거의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보면 얘 영향이 한그 THDS 사제는 비율이 한20% 이상이 됩니다. 뭐 그냥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그 공진점에서 컴프레션이 많이 걸린다든지 바람 빠지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 출력 크게 해주면. 노이즈가 들린다 그러고 위험이 들린다 그러고 하는 부분이 다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벤트형으로 이제 들어가면 벤트형이라는 말은 포트형 있잖아요. 저음을 좀더 내려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랑 유사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포트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뭐 TV 스피커라든지 카 스피커도 그렇고 우퍼 같은 거 설계할 때는 반드시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스피커도 앞에 보면 포트가 있거든요. 포트에서 어떤 이렇게 유동 저항 같은 거 보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클로즈드 박스 타입일 때는 이런 게 없겠죠. 포트 타입, 뭐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 벤트 타입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거기서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동면에서의 부분 진동등 있고, 그다음에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에는 플랜지 스피커에서 이제 저주파수하고 고주파수를 갖다가 하는 위에서 같이 내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파수 왜곡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혼 내에서 이제 비선형 음향 전파인데 이거는 그 SR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컴프레션 드라이버 쓰는 경우 있잖아요. 컴프레션 드라이버로 서 같은 경우는 컴프레션 드라이브라는 게 이게 진동판이 그 앞에 나가는 이렇게 공기 출구 있잖아요. 그게 진동판이 더 큰 거예요. 진동판은 이만한데 출구는 요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압축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래서 압축 드라이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임팬스 매칭을 좋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달아서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죠. 이게 뭐 5% 이내가 30% 이상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굉장히 소리가 커지겠죠.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컴프레션 그 컴프레션 여기 생기는 이게 목 내부에서 음압이 있잖아요. 몇 dB까지 올라가냐 그러면 좀 크게 듣는 것 같은 경우는 160dB까지 나와요, 여기 안에서. 엄청 큰 음압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파형 자체가 찌그러져요. 파형 자체. 네.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높은 쪽은 음압 속도가 빨라지고 낮은 쪽은 늦어지고 해 가지고 사인파가 안 나고 이렇게 톱니파처럼 바뀌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생겨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앰프에서 이걸 보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건 정형화된 거죠. 그쵸? 딱 어느 조건이 되면 이렇게 딱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우리 맞은 정형화된 비선형 왜곡을 쭉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초창기에 어떤 진동 상태를 이렇게 그냥 마이크로폰 가지고 음압을 최종적으로 귀로 들으니까 뭐 고박이 음압 센서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귀로 듣는 그 음압 센서를 하는 것 위에 좀 이게 좀 더 과학적으로 보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한 게 스트로보스코프였거든요. 지금도 스피커에 잡은 스트로보스코프 있어요. 조절해가지고 보면 이게 움직이는 게 이게 보이죠. 네. 어쨌든 이걸로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자로 달아가지고 대칭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 공진주파수 이하일 때, 공진주파수일 때, 공진주파수보다 클 때, 여기서 움직이는 얘가 포인트가 움직이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40Hz입니다. 2V를 걸었어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0을 기준해가지고 대칭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2mm, 2mm씩. 4V가 되니까 거의 두 배로 움직일 겁니다. 8V가 되니까 또 거기서 두 배로 움직이죠. 현재까지는 거의 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40Hz는 공진 주파수 이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죠. 근데 이제 56Hz 이제 부근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진점 부근이에요. 공진점 부근. 그래서 위상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위상 조건이 변이하고 전류 사이의 위상 조건이 바뀝니다. 그래요? 4V로 바뀌었어요. 8V로 바뀌었어요. 16V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또 큰 문제 없죠. 대칭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주파수만 바꾸는 작업이에요. 주파수하고 볼테이지만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갑자기 좀 어두워지고. 근데 이게 100Hz입니다, 100Hz. 100Hz에 4V를 지금 걸어줄 때거든요. 이제 되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증가가 안 되고
뒤쪽으로만 확확 움직이죠? 뒤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만큼. 지금은 8V입니다. 앞으로는 거의 1mm밖에 안 움직여요. 16V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1mm밖에 안 움직여요. 대신 뒤로는 거의 뭐 10mm 가까이 이제 가까이 움직이죠.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앞으로는 계속 똑같고. 이게 우퍼 스피커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예요. 그럼 나중에 이 원인이 뭘까요? 그냥 우리 안 배웠는데 경험치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게? 왜 이럴까요? 아무나 한번 찍어보십시오. 스파이더? 아,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문제다. 그렇죠? 아, 서스펜션 문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은? 서스펜션 문제가 생각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럼 다른 분들은 다른 데라는 건데, 그러면 다른 거는 뭘까요? 다른 부분. 비엘의 비선형성. 그게 너무 학구적이다. 좀 쉽게 좀 이야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프셋. 이거는 서스펜션 문제가 아니고 보이스쿨 문제. 왜 그런다고 하면, 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고, 왜? 뭐, 보근력도 대체적이지 않으면 힘은 똑같은 겁니다. 합쳐진 건데. 왜 보이스 코일 때문에 했다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냐라는 거예요. 비대칭적인 거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덕턴스도 비대칭적이고, 구동력도 비대칭적이고, 서스펜션도 비대칭이잖아요. 그렇죠? 이세개 중인데 왜 하필이면 구동부라고 생각을 했냐고, 보이스 코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냐고. 아, 세 가지 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힌트가 뭐냐고 하면, 아까 공진 주파수가 있었죠? 공진 주파수 위에서 생겼잖아요. 공진 주파수하고 공진 빨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게 힌트예요. 이게 만약에 서스펜션이 문제였다고 하면 공진 주파수 아래에서 생겨요. 그러면 아까 40Hz에서부터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게 없었죠? 그런데 공진 주파수 넘어서 가지고 한 1.5배 되는? 아니면 2배 정도 되는? 100Hz 부근에서 이제 이게 비대칭성이 생겼다고. 그거는 보이스쿨 문제예요. 저번에도 했지만, 공진 주파수 아래는 서스펜션이 도미넌트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스펜션, 모든 힘이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거고, 외력이 서스펜션이 문제가 도미넌트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F0 이하에서 뭐가 생긴 것들은 서스펜션이 문제라고. 그렇죠? 그 이상에서는 뭐가 비대칭적이든 뭐가 생긴다라는 것들은 대부분들은 구동부의 문제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뭐, 서라운드 스파이더를 열나게 고쳐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생깁니다, 이거. 이거는 괜히 손 잘못되면 서스펜션 문제라고 손 잘못돼버리면 아까는 잘 됐었잖아요. 40Hz, 50Hz는 딱딱 대칭이 맞는데 그것도 흔들리고, 위에도 흔들리고. 아니, 개판이 되는 소리가. 지금부터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요. 예,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오늘 배우고 나면 이제 딱 보는 눈이 생겨요. 내가 뭐 비싼 장비가 없다. 그러면 펑션 제너레이터 있잖아요. 그 앰프 걸어놓고 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딱 봐도 좀 크게 보면 다 보이거든요. 굳이 이런 비싼 장비 필요가 없어요. 그쵸? 좀 앰프를 좀 10W 정도 크게 걸어놓고 보면 움직이는 거 보일 거 아닙니까? 저주파수에서 보면. 네?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확대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또 눈이 좀 아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티븐 히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스티븐 히스는 결국은 보건력이죠, 보건력. 힘을 줘, 외부에서 이제 어떤 그 보이스코에다 힘을 줘가지고 움직이게끔 할수 있지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들은 뭐, 원래대로 돌아오는 힘을 하는 건 없어요. 구동에서는, 그쵸? 전류가 끊기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구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외부에 어떤 보건을 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댐퍼, 스파이더, 그 다음에 엣지 서라운드가 필요한 거죠. 그게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보건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력에 관련된 거야. 근데 우리가 그 후크의 법칙이라고 배웠을 거야, 그죠? 중학교 때, 초등학교. 후크의 법칙은 경도에다가 변이를 곱해주는 거죠. 에? 경도 값에다가. 이게 상수였었어요. 그리고 변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cm 움직일 때 1N가 됐다 그러면 2cm면 움직이면 2N의 힘이 보건력으로 작용하고 3cm 움직이면 3N이 보건력으로 작용한다는 이런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선형적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과연 선형적이냐는 거.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선형적이었다 그러면 변이에 대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1cm 움직이면 1N, 2cm 움직이면 2N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선형적으로 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변이가 커지고 나면 급격하게 증가가 돼 버려요. 리미트가 걸리는 것처럼. 그러면 이 선형적으로 운동하는 이 구간이 여기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실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충분히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잘 해가지고 이 선형 구간은 뭐 예를 들면 이만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선형 구간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게 이제 하이파이 스피커에서 이제 하는 일들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라 슬림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이 선형 구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도 뭐 점을 내줘라고 막 이렇게 점이 된다면 결국은 변이를 크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비선형적인 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면 당연히 이게 이렇게 상수로 나와야 될 거잖아요. 이 변이가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상수로 해가지고 얘는 항상 뭐 예를 들면 1.2야. 그러면 요렇게 나와 있는 게 상수 값으로. 그쵸? 근데 이게 가다가 이점적으로 확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이참수가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이게 직선에서 벗어난 거는 다 비선형적이라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X에 대해서 변수. X가 2.5mm 가면 뭐 예를 들면 1.4가 됐다가 뭐 5가 되면 그거 2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뉴턴 포 밀리미터. 1mm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힘. 그러니까 경도가 되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그 구동력을 좀 크게 주면 땡기는 힘이 확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실제로 보면 뭐 소리를 크게 내려면 이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땡기는 힘이 급격하게 커져버리니까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짜구가 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눌려져가지고 나오는 컴프레션이 생기는 거예요. 컴프레션. 그래서 이제 홀스 저왜곡으로 다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이 보건력은 아까 얘기했지만 KMX가 X에 대해서 변수를 나타난다는 거하고 거기다가 X가 꼽혔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관계를. 이 보건력은 전부 다가 뭐에 관련이 있어요? 변이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보건력 관련된 이 부분은 전부 다 저주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F0 이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얘가 요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대칭적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과연 이게 대칭적이냐라는 거야. 여기는 10에서는 4점 얼마인데 여기서는 10에서는 얼마입니까? 6점 얼마죠? 그 1.5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땡기는 힘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뒤로 할 때는 땡기는 힘이 작고 뒤로 운동할 때는 좀 더 부드럽고 앞으로 운동할 때는 좀 더 딱딱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공진점 이하에서 얘가 부드러운 쪽에서 운동을 해버려요. 센터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부드러운 쪽으로 이쪽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게 바텀 쪽이겠죠. 바텀 플랫 쪽으로 내려가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좀 나중에 바텀을 친다라든지 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최대 출력을 못 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위로 올려줘야 돼. 그래서 대칭적으로 뭐 이렇게 올려주든, 얘를 내려주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이 돼야 더 큰 출력도 낼 수 있겠죠. 밑으로.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이거 자체가 비대칭적이다. 사실은 상수일 때가 제일 좋은데, 비선형적으로 바뀌었어. 바뀌더라도 대칭적이면 좋은데, 이거조차도 안 되면 비대칭적이면 최고 나쁜 거예요. 나쁜 거에서 더 나쁜 쪽으로 간 거예요. 이거 자체 현상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이스코일이 센터에서 안 놀고
DC로 놀기 때문에 DC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쪽에서 쳐져서 노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 비대칭적으로 뜨면 THD에서는 짝수차 배음이 생기게 돼. 2차, 4차, 6차, 8차 이런 것들. 그게 음질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구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다 미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영향,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더 영향하고 서라운드 영향을 또 분리시켜서 봐야 돼요. 당연히 뭐 이게 스파이더가 댐퍼 스파이더가 스피니스를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얘는 경도가 얼마 안 돼요. 이 얇은 고무를 하나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스파이더. 그러면 스파이더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되게 대칭적으로 돼가지고 있죠. 스파이더 문제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고 하면 서라운드가 어떻게 됐어요? 0에서 앞쪽으로 움직일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급격하게 커지죠. 뒤는 별로 안 커지고. 이거는 서라운드가 문제라는 거예요. 서라운드 이쪽에 리미트가 걸리는 거죠. 양의 방향으로 진동을 리미트가 걸려가지고 실제로는 갈 수가 없는데 막 올려줘가지고 구동력이 밀어내가지고 땡기는 힘이 엄청 커지고 하는 이런 극한 상황이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얘가 나중에 피로도 아까 퍼티그가 생겨가지고 데미지가 오는 상황. 찢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설계 미스.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보냐. 이걸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서라운드를 있잖아요. 다 따네, 이렇게. 몇 군데만 지지대만 세워놓고 한 네 군데 정도 지지대 있잖아요. 칼로가 이제 다 따내요. 80% 정도, 뭐 60% 정도만 따내버리면 거의 이제 이게 그 서라운드 영향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지지대 역할만 하는 것만 남고. 그러면 이것만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주면 나중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서라운드가 나중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따내주는 거예요. 야, 경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경도의 최소값이 안정위치가 아님. 이거 되게 골때립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이거만 최소점이 안정위치였잖아요. 그렇죠? 0일 때. 그렇죠? 신호가 하나도 안, 안정위치라는 건 신호가 가해지지 않는 그 위치 있잖아요. 아무 여력이 없을 때 그 얘기가 와야 되는데 이 안정위치도 최소값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정 위치로 가게끔 놀러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요렇게 돼 있었다고 하면 얘는 여기서도 나중에 신호를 가이드 보내 웬만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개발할 때 보면. 그래서 비대칭적인 스티프니스는 그 고조파 왜곡을 굉장히 크게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안정위치로부터 코일을 버스트하게끔 만들어서 DC 성분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처음에 만들다 보면 이게 제대로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THD가 엄청 끼는데 그 THD를 보실 때 그냥 THD로 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걸 갖다가 짝수 홀수로 나눠서 2차하고 3차를 따로 보는 게 중요해요. 2차가 크게 뜬다 그러면 이게 센터가 안 있는 거예요.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 커스터머들은 THD를 많이 안 봅니다. THD는 기본으로 주고 2차, 3차도 그래프 다 달라 그래요. 세 개를 달라. 2차 그래프, 3차 그래프, THD 그래프를 달라 그래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왜냐? 3차다 그러면 3차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얇게 만들고 슬림하게 만들고 작게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컴프레션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못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는데. FJ를 극도로 낮췄는데, 그거는 그 커스터머가 어쩔 수 없이 그 뭐 잡고 얇게 하다 보면 감도 좋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비대칭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들은 설계 미스예요. 이거는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근데 컴프레션 걸리고 하는 것들은 참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출력을 제한시켜버리면 되겠죠. 그거는 그렇죠. 15W 그걸 5W를 하면 돼요. 근데 알면서도 15W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라도
PhD가 끼면 소리가 더 크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지. 이거는 설계상에 우리가 그 찾는 거 과정이 3차로 나타나는 거지. 그거는 그걸 갖다가 뭐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참 무식한 그 커스터마요. 세트 업체들. 삼성전자 알겠지? 먹이사들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2차를 갖고 와서 족쳐야 되는 거지. 3차를 가서 족치는 거는 좀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도 그 스피커 커스터머들 보면 지금은 2차, 3차를 해달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컨슈머 리포터 이런 데서도 2차, 3차 가지고 점수를 내요. 2차 점수가 훨씬 더 높아. 3차보다.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코일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대칭적인 경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들. 하지만 이게 대칭적으로 최소점이 이게 안정 위치. 처음에 전류가 가지지 않을 때 최소점이 와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비선형 경도 곡선의 대칭점, XC라는 것에 대칭점을 구하는 이룰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최적 위치에 대한 뭐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 것, 만약에 이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있잖아요. 그 값을 나중에 줘요. 여기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찾아 나가면 된다는 거고요. 아,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최소점이 0이 아니죠, 일단은. 여기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뒤쪽으로 가면 급격하게 딱딱해지죠. 복원력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는 조금만 크게 내버리면 계속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변이가 커지면 앞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위쪽으로, 앞쪽이란 말은 위쪽으로. 변이가 작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놀려고 그러다가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커지면 커질수록 앞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강해질 거라고. 이게 이제 그, 이 그래프는 뭐냐고 하면요. 이게 DC 값이 있잖아요. 그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센터점 있죠. 센터점이 이게 변이가 커질 때 처음에는 뒤에 있다가, 그쵸? 여기 뒤에 있다가, 이거 요만큼 움직일 때는 이게 뒤에서 움직이다가, 이게 변이가 커지잖아요. 이 변이량이 이게 가로축이에요. 변이가 0.5, 1, 1.5, 2, 2.5 있잖아요. 뭐 0.5, 1, 1.5, 2, 2.5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움직일 때 변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F0 이하에서 그 이게 소리를 작게 줄 때는 이게 여기서 움직이는 거 밑에서 움직이다가 점점 크게 주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이게 참 맞추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렇게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설계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뒤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이쪽에서는 스트레스가 크겠죠. 손상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측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ISO 스탠다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는 지금 여러 가지 장비에서 측정하는 룰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냥 클리펠 양면이 이게 그냥 간단하게 측정이 돼요. 그, 이런 걸 재는 게 QC 장비에 있는데 0.1초만 이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놀랍게도. 모델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 여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아까 대칭점이 거의 이제 여기서 고정되어 있죠. 많이 안 바뀌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게, 한, 뭐, 예를 들면 한 2.5mm만 옮겨져 버리면 있잖아요. 딱 맞겠죠. 이런 것들은 고치기가 쉽다고. 이거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작을 때는 앞으로 갔다가, 뭐, 내려갔다가, 커지면 뒤로 가고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변이가 커짐에 따라서 별로 바뀌는 게 없잖아요. 거의 2.5mm 정도만 움직여지면 거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2.5mm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2.5mm 정도의 대칭점,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 2.5를 갖다가 움직이기 위한 방식들이 이 잡아주는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그 게스켓에서 위치 있잖아요. 이거.
조절해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코르게이션 롤 수리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 그래프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오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변이를 커가면서 이게 많이 안 바뀌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결국 제일 좋은 것들이 이게 0에서 제대로 했다. 제대로 만들어지면 얘가 다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쵸? 요렇게 대칭적으로 되고, 얘는 0에서 요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이게 최적 설계가 끝난 거예요. 근데 경도라는 게 나중에 이제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경도라는 게 그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더 있죠. 경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시는 분? 그렇죠. 에어가 또 경도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클로즈 박스가 돼버리면. 그게 이제 골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까 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맞춰줬다. 끝! 유닛상으로는 끝이지만 박스 체적이 작아지잖아요. 네? 이게 또 클로즈드 박스냐 호스트 박스냐에 따라서 또 안에 공기가 또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경도가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눌러줘요. 예를 들면 박스 체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압력이 커지겠죠. 그렇지? 경도가 세진다고 밖으로 나올 때는 약해지겠죠. 경도가. 이 박스가 작아지면 그 공기 자체가 비선형적으로 바뀌어요. 위에서 아래로 운동하는 게 따라서.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리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설계를 해줘야 그 박스 상태에서 최종적인 경도가 전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닛만 가지고 난 유닛만 맞출래 해가지고 분업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인 어플리케이션 상태에서 봐서 경도가 요렇게 나와줘야 된다. 일단은 어떤 원인에 생기는지 일단 알아야 뭐, 그 다음 일을 해나는 거니까. 일단은, 어쨌든, 아, 이게 공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란. 서라운드에 대한 한계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이게, 얘는 뭐냐고 하면, 얘가 댐퍼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댐퍼는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대칭적이죠. 그래도 많이. 근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비대칭적이죠. 물론 이게 최소점은 0이 맞아요. 근데 이게 앞쪽으로 가니까 빈이 딱딱해져 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뒤로 날리고 나니까 그럴 거라고, 변이가 커지면. 근데 보니까 이게 스파이드 부분은 그래도 차이가 많이 없는데 결정적인 게 얘가 문제가 된 거죠, 얘가. 스파이드가 이렇게 앞쪽으로 움직일 때 막 땡기는 힘이 갑자기 증가되는 거잖아요. 이 스파이드만 조절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다음 부분은 뭐냐고 하면, 이제, 어쨌든 지금 이거는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스티프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니까 뭐, 한 개가 틀어지면 한 개가 조절할 수 있겠죠. 한 개가 언밸런스다 그러면 나머지를 그 반대되는 언밸런스로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 밸런싱이 될 거잖아요. 합으로 나타나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경도 곡선이 모두 대칭적이어서 비대칭적 밸런싱에 사용된다. 이 경우는 뭐냐고 하면요. 이 두 가지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얘는 비대칭적이죠, 지금. 그쵸? 토탈은 비대칭적인데 이 두 가지 각각을 재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얘를 갖다가 오기 위해서 언밸런스적으로 바꿔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를 언밸런스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면 토탈 얘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패턴이 유사할 때 이제 이렇게 쉬운 거죠, 이렇게. 이 패턴이 유사한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쪽이 좀, 그 경도가 큰 쪽으로 나오니까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이게 더 크게 나오는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요렇게 나오도록 있잖아요. 바꿔줘 버리면 토탈이 대칭적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이건 예제를 보여주는 거고 해보면 돼요. 이거는 뭐 재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가 쉬운 방법 있잖아요. 이게 뭐, 나중에 가격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재료 있잖아요. 물성을 바꿔줄 건지 아니면 코르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있는 그 뭐 형상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조절해가지고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네요.
이게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밸런스 처리가 서라운드하고 스파이 둘 중에서 하나를.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전체 경도에 비해서 한 가지 경도 곡선이 주요할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토탈인데 서라운드에 비해서 스파이더가 양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게 서라운드 조절해봤자 별로 이게 미미한 거야. 얘가 얘 사이 차이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 90% 이상 차지해 버린다면 10% 조절한다고 해가지고 뭐 영향이 별로 안 미칠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헤드폰이나 마이크로폰, 뭐 이렇게 마이크로 스피커, 슬림 스피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드가 하나밖에 없죠. 엣지밖에 없잖아요. 스파이더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 아주 좋은 이야기 하는 거고, 제네럴 스피커 이야기 하는 거고. 그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조절해야지. 그때는 스파이더의 형상에 대한 교체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요 밑에 게 이제 스파이더고, 잡아주는 게 이제 엣지잖아요. 서라운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위아래 이렇게. 실제로 얘가 전체적인 어떤 서스펜션에서 차지하는 게 한 80% 이상 차지하거든요. 요 위에 있는 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럼 실제로 보면 밑에 게 훨씬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그럼 아실 거고. 그래서 얘, 결국 뭐냐고 하면, 요 결합되는 부분 있죠? 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이쯤에 붙어 있다라는, 이쯤에 붙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언밸런싱이 생기겠죠. 그 아까 이게 스파이더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 여기구나. 이게 이상하게 나올 거라고. 그 위치 잡는 게 중요해요. 요 어디다 붙일 건지 이것만 조절해 주면 돼. 나중에 본딩 위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쉬워. 몇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이걸 갖다 해가지고 여기도 붙여 여기도 붙여 보세요. 그러면 아까 곡선이 비대칭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예, 코르게이션 롤을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 충분한 코르게이션 롤을 중고하고 이렇게 형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 대칭적으로 위치. 이거는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 부분이겠죠. 어쨌든 요 형상 그리고 이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이 롤을 많이 주는 게 충분히 이렇게 변이가 갔을 때 이게 다시 펴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결국은 펴져서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뭐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게 대한 깊이라는 게 정해질 때인데 어쨌든 대칭적으로 위하고 아래로 움직일 때 얘가 대칭적으로 어떤 복원에 사용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칭 현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실수를 할 때는 붙이는 지점을 잘못해서 오늘 실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실제로 그 뭐 개발 단계에서 보면 이걸 여러 위치로 바꾸고 막 근데 잘 몰라 이게 여기까지 이걸 아는 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개닥질을 해가지고. 예, 제가 그, 모 스피커 회사에서 이렇게 좀 하는 걸 옆에서 쳐다보고 도와준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잘 모르니까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한 번에 한 50개 모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다 해가지고. 그냥 조금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엔지니어들 완전히 개닥질 하는 거죠. 그럼. 그 50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서너 개만 만들어봐도 될걸. 그걸 50개나 만들어봐. 그게 다 비용 낭비고 돈 낭비고. 역시 많이 만들어보는 게 장땡이야. 그게 옛날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맨날 밤새고 뭐. 근데 별로 그래 해가지고 해결되는 경우도 많은데 밤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다음, 엣지 부분인데요.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잘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서라운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이건 뭐 부드럽고 이쪽은 딱딱해져 버렸잖아요. 거의 뭐 1.5배 이상 차이가 나버렸죠, 이렇게. 예. 그럼 이거는 뒤로 갈 때 있잖아요. 얘가 뒤로 간다면 얘가 내려온다는 말이죠. 내려올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있잖아요. 땡기는 힘이 세죠. 올라갈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려오면 이렇게 될 때가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면 비대칭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설계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안 생기고. 다음은 보세요.
내가 이게 안정 위치에서 똑같이 올라가는 얘기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 같은데 위에는 굉장히 이렇게 확 텐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해지는 형태로 나오고 밑에는 이제 부드럽게 남아 돌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비대칭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갈 때는 앞으로 나갈 때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막 텐션이 생겨가지고 복원력이 엄청 커져 버리거든요. 내려올 때는 아주 부드러운 거야. 그럼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래쪽에서 이게 운동을 하게 돼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하고 얘 붙이는 위치 있죠, 아까요. 이건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좀 더 위로 올리든지 내리면 되겠죠. 그쵸? 이거는 좀 더 내리면 되겠죠. 붙이는 위치를. 그럼 위도 남아들고, 이 땡땡한 게 없어질 거잖아요. 텐션이 커진 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THD를 재면 막 짝수 제외국이 막 저주파수 크게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 잘 좀 모르는 거지. 이제 대충은 THD도 많이 보면 내가 F0를 알잖아요. 그렇죠? F0 밑에 생겼다 그러면 아, 이게 사람도 문제겠네.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이제 아실 거예요. 뭐 좀 많이 개발해 보지는 않은데 이제 그게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좀 알기는 쉽지가 않죠. 측정을 해 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이게 올라갈 때 이게 크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위치를 갖다가 끝에 여기다 붙일 게 아니고 좀 아래쪽에 붙이는 거 이런 식으로요. 아래쪽에 붙이면 이게 이렇게 위로 아래로 다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이거는 대칭적으로 쫙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얘는 좀 올라갔겠죠. 얘는 내려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설계가 끝난 거지. 서스펜션. 이해되시죠? 예. 10분만 쉬었다가 또